네, 안녕하세요. 김종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선 강연들 아주 감명 깊게 듣고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기업가 정신이 듣다 보니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발표인 만큼 저희는 좀 그림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많은 부분들,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나중에 저희한테 또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앞서 발표해 주신 기업가 정신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담기 위해서 사실은 공간이 상당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간이라고 할 때,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많은 뭐 현대카드 같은 곳들이 많은 시도도 하고 있고, 국내에 많은 좋은 공간들이 생기고 있지만, 공간을 상당히 기본적으로는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어떤 미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냥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채우는 툴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보시면 과거의 코워크스페이스죠. 그러니까 코워크스페이스가 처음 시작됐을 때 지금 이 장면은 애플이 처음 시작된 그 창고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현재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코워크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뭐 과거이기도 하지만 현재이기도 한 네, 저희 학교의 교실의 모습이고요. 뭐 지금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의 모습들입니다. 사실 공간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공간이 변화한 이유라는 것을 저희가 사실은 살펴보고 공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원천적인 부분부터 생각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을 사용하는 어떤 사람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초기의 코어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능성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최근에 변화한 이유는 최근에는 사람들이 그 공간이라든지 코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종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동기유발이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과거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기능 위주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의 공간은 기능뿐만이 아니라 관심, 동기유발, 몰입, 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공간이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쇼핑몰이나 스토어 같은 곳을 가보셨을 때 본인도 모르게 아마 그 스토어들이 규정해놓은 대로 아마 행동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공간 배치에서도 자연스럽게 앉게 되면 난 누군가의 강연이라든지 스피치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음 행동을 유추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프로그램에 맞추지 않은 공간, 목적에 맞추지 않은 공간은 그 프로그램을 뭐 예를 들면 그 안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저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화한 공간들,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새로운 코워킹 스페이스들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내부에 뭐 요새는 삼각형으로 지은 학교도 있고 내부에 운동장을 교실 내부로 가져온 학교들도 있는데요. 그런 식의 학교들이 시도하고 있는 건 단순히 기능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능성이 아니라 최근엔 이 기능이라든지 동기를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훨씬 종합적인 장치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서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인식이라는 장치에 플러스 동기부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동기부여를 발휘하고 동기부여를 통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간 내의 프로세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간 내 프로세싱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공간만이 제대로 된 목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공간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는 이 기업가 정신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단순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4단계 정도로 단순화해가지고 공간에 단순화해봤습니다. 탐색, 발사,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피드백을 하고 이 각각의 과정들이 순환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 공간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사실은 지금 앞서도 계속 들으셨던 것처럼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 아니면 과정과 실제적인 액션 플랜을 알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감과 도정전신, 아까 말씀드렸던 동기유발되게 하는 것이 저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도 지금 코워킹 스페이스들이나 저희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중적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그 공간이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뭐 가면 아마 3D 프린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어떤 툴 같은 것들이 막 있고 뭐 거기에 톱 같은 것들도 있고 망치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학생이나 일반인 중에 그런 공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기유발 과정들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최종적인 인프라의 모델만 가지고 와서 공간을 적용시켜 놨기 때문에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적이나 동기유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갔을 때는 처음에 갔을 때 뭔가 공간이 여기는 뭘 만드는 곳일 수도 있고 새로운 발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실질적인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단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힐 액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 공간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이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경험했을 때 무언가 내 안에서 기업가 정신이든 아니면 시도해보고자 하는 도전 정신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이것에 저희는 포인트를 잡고서 공간을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코워킹 스페이스들이라든지 메이커 스페이스들의 문제가 뭐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이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과 맞지 않는 그 포맷이 맞지 않는 이유는 고정적인 활용성에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학생들이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공간에서의 핵심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이 공간 자체가 확장되고 상당히 유연해야 되고 변형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 공간의 컨셉입니다. 유닛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죠? 사실은 저 유닛은 영어에서 부를 때는 되게 작은 단위를 뜻하기도 하고 되게 큰 단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유닛이라는 게 파생되어 있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 유닛이라는 걸 만약에 그냥 한 개라고 보면 예를 들면 유니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유닛이 모인 것을 유니티라고도 사실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티들이 모인 것은 바로 유니온이라는 걸로 사실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사실은 순환구조로 생각을 해보면 유니온은 또 유니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런 식의 컨셉으로 공간이 구성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고 여기에 온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이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뒤에 이제 보여드린 너무 저희가 제가 좀 거창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서 네. 근데 저희가 이런 컨셉을 생각을 했고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 공간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 공간을 적용하는 것에 공간적인 구애를 심하게 받는다면 많은 대중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컨셉의 플러스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들이 사실은 뒤에 보여드린 결과물 만들 때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하긴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생각한 첫 번째 제안점은 비주얼을 최대한 배제한 기능과 효율성을 가진 이런 컨셉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저희가 한 가지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생각한 그 유닛, 그 다음에 뭐 유니티, 유니온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 데스크라고 하는 사다리폴 데스크가 저희의 유닛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유닛들이 정말 다양하게 거의 무한대의 레이아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렇게 생긴 책상을 뭐 세 개만 갖다 놔도 사실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열 개가 있으면 더 좋고 스무 개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치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실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에서 보면 각자 개인이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토론을 하는 것이 있고 소수가 모여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발표를 듣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다양하게 변형할 수가 있고요. 이 사다리꼴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건 트롤리라고 하는 삼각형입니다. 저 트롤리라고 하는 거에는 아주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거나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툴을 함께 배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롤리와 데스크가 만나서 이런 식의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시면 저기 밖에 나가시면 사실은 전시들이 돼 있어서 직접 이동시켜 보시면서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데스크입니다. 그 하단에는 저희가 생각한 집기에는 모두 하단에 바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이동시켜보면서 변형시켜보고 결합시켜보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집기에 그 바퀴가 달려있는 거는요. 해외에 스팀이라고 하는 게임을 스트리밍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모든 집기 아래에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팀 단위 또는 개인 단위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만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트롤리가 옆에 붙었을 때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저 트롤리에는 자기가 원하는 툴들을 가득 담아와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둘러앉거나 아니면 저런 데스크 두 개랑 트롤리를 같이 붙여가지고 2인 또는 3인이 공작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식으로도 변형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사실은 레이아웃들을 만들어냈을까. 저희가 사실은 생각한 것들 뭐 한 네다섯 가지를 일단 보여드리긴 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이런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약간 비슷한 형태를 이 학교에서 테스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완전 생각지도 못한 레이아웃들로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책상을 뒤집기도 하고요. 옆에 바리케이드처럼 쌓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나중에 한번 도입을 해서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이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그 기본형은 책상과 트롤리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파티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툴박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더해가지고 맥시멈 형태로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뭐 조별 집중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저희는 시뮬레이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별개의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공간이라든지 배치를 내 마음대로 바꿔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능동적이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제한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고요. 네, 바꾼 모습을 현실에 가깝게 만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막 정말 네,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벌집 구조처럼 저희가 사용한다면 이런 식으로까지도 사실은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주 최소 공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가려면 26평 정도는 사실은 유휴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의 유휴 공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형태로 모듈형으로 다 디자인을 했습니다. 적용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뭐 디테일한 부분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는 책상과 책상의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 트롤리 두 가지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공간에서 변형적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요소들도 더해지면
훨씬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식의 집기들의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부품을 사용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정확한 규격으로 만들면 되는지까지 다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이 자료를 공유받으실 수가 있으면 그대로 사실 공간에 적용시켜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의자 같은 것들도 저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케아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모습이고. 네. 뭐 트롤리,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요. 여기 이제 파티션인데요. 멀티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시킬 수 있는 파티션인데 이 파티션을 이어붙이면 큰 칠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뒷면에는 코르크 보드를 써서 자신들이 한 작업물을 자유롭게 꽂으면서 각각 개인이 가져가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툴 유니온 같은 것들은 저희가 부가적인 요소로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은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부가적인 요소로 만들어봤는데요. 디테일하게는 모든 칸을 다 조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저희가 예를 들면은 비용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최소화된 비용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게끔 저희 디자이너들이 생각을 해서 만든 요소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 다양한 것들이고요. 각각의 도면들 같은거나 뭐 찬넬의 높이 조절하는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을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은 것들은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질문하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 기업가 정신 아니면 내지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사실 최적화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의 폼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공간 폼이라든지 아까 이런 공간에 대한 발상 과정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적용을 시켜보시면 재밌는 작업이라든지 재밌는 과정들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